자, 유튜브 여러분 하이 1,2,3,4 책책 완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슬 두 번째 시간이고요. 배로 탈출하는 엔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청자 두 분이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티아팔구님이랑 우리 아이돈노님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릿. 또다시 돌아온 배. 여기서 채팅 치시면 죽습니다. 두 번까지는 되는데 한번 더 치시면 죽어요. 한 번인가 아닌가? 한번더 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치지 맙시다. 위험한 장난은 금물이에요. 자, 오늘도 군인들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어디론가 가나 보네요. 잘 가요, 잘 가. 여러분들 다른 방법으로 엔딩을 깰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정석으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수는 아니어서 가봅시다. 일단은 배에서 여러분들 태어나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해변가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바로 해가 밝아지는 해가 밝아지는 게 아니지. 날이 밝아지는 거죠? 뭐야, 한분 어디 갔어? 좀 왜 안 오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이번엔, 저번에는 한 명이랑 같이 했거든요? 이번엔 친구 두 분이 생겼습니다. 저번보다 그래도 안정감이 좀 느껴진다. 저는 단둘이어서 좀 외로웠거든요? 이번엔 친구가 둘 생기니까. 왼쪽에 보면 아이템들이 있는데 뭐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끔씩 좋은 아이템이 뜨기도 하니까. 랜덤이에요. 손목시계 나왔네. 우리는 손목시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아, 배 엔딩 내가 솔직히 살짝 헷갈리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살짝 헷갈리거든요? 살짝 헷갈립니다. 살짝 살짝 헷갈리거든요? 어떡하지? 본지가 좀 돼가지고 좀 기억이 안 나네. 손목시계 또 나왔네. 손목이 두 개니까 두 개 차라고 했나? 비행기 엔딩은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근데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배 엔딩은 살짝 복잡해가지고 조금 헷갈리네요. 가자. 렛츠고. 와우. 뭐야, 전화 왔나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퓨즈가 하나 있는데, 티아팔구님 아이템은 제가 먹을게요. 아이템은 그냥 메인 아이템은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이어 퓨즈를 여러분들 구석에 있는 퓨즈를 아이템을 여기다 두시고 이쯤 요 바로 밑에다 두시고 그리고 발전기 내려주면 창고불이 들어옵니다. 창고불이 들어오면 비행기 엔딩처럼 똑같이 창고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 창고가 위치가 좀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요 발전기 위치로 살짝 왼쪽?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 진짜 흰색 건물이 보여요. 해변가랑 흰색 건물. 이런 곳에서 살면 좀 행복하려나? 아침에 시끄러워서 하더라도 새소리 때문에 깨어날 듯? 저쪽에 보이는 여러분들 저기에 창고입니다. 우리 위치, 우리가 가야 될 위치. 돌아서 가야겠죠?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시나? 오, 엎어지시고 난리도 아니네. 스토리 아이템만 제가 먹고 나머지 아이템들은 드셔도 돼요. 뭐 소총이나 뭐 그런 거.
그런 건 상관없거든요. 자, 여기 낚싯대 있고, 보급약 있네요. 근데 다른 엔딩 볼땐 진짜 조수 한명 필요하긴 한데. 다른 엔딩은 조금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나도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이거 아이스의 공포 게임일걸요? 아닌가? 여러분들 아이스의 공포 게임 아닌가요? 뭐야, 한 사람이 또 사라졌어. 저기 오고 있군요. 어서 오게! 여러분 자꾸 느려지는구먼. 창고에서 휘발유 4개를 들어야 되는데, 네, 4개를 다못 들거든요? 몇 개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슬인데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창고 문이 여러분들 발전기로 제대로 올렸다면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릴 겁니다. 여기서 해킹 툴이나 아니면 카드키 2레벨을 찾아야 되는데, 야간 투시경 있네요. 요 석유 3개. 일단 내가 다 먹을 수 있나? 다 먹을 수 있네요. 석유 하나만 더 찾자. 이 창고에서 석유 3개를 찾았거든요? 옆 창고에 하나 더 있지 않을까? 옆 창고로 가보자. 저옆 창고 잠깐 갔다 올게요. 실제로 이런 곳에 오면 빨리 탈출해야지. 뭐할게 있나? 망원경, 망원경, 연료가 하나 더 있을 텐데 뭐 3개면 되나요? 손전등, 연료 혹시 드신 분 있나? 연료 혹시 드셨어요? 연료 혹시 하나 갖고 계시나? 안 갖고 계시나 보네. 뭐 생기면 되지 않을까요? 생기면 되겠지. 원래 4개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그 다음 왼쪽에 보면 창고 왼쪽, 아 창고 오른쪽에 보면 길이 하나 보입니다. 요길 따라 쭉 올라가면 되는데, 힌트를 드리자면 선이 보여요. 여기 타워선, 여기 보이죠? 전기선. 요거 위치에 있는 건물에 갈 겁니다. 그 건물에 해킹 툴이나 아니면 1레벨 카드키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요거 따라가는 거니까. 총은 없고 낚싯대만 있네요. 어브가 다 되겠네. 솔직히 길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도 되긴 한데, 아니면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등산 장비만 있다면 가능할 수도. 근데 여러분들 이게 아이슬이 생각보다 보이는 거와 다르게 산이 잘안 올라가집니다. 미끄럽다 해야 되나? 등산 장비가 있으면 그냥 후다닥후닥후닥 하고 올라가는데 좀 다르다 이런 느낌?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죠? 오케이. 거의 다 했다. 이거 돌아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돌아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올라오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거 안 보이네. 일단 어차피 여기서 아이템을 먹어야 돼서. 그라운드 베리. 여기에 해킹 툴이나 권한 우회 장비,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연료 좀 들어주시겠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샷건이 있다. 혹시 모르니까 샷건 드실 분? 낚싯대 말고 샷건을 드시는 게 어떤가요? 그 사람 누르시면 죽어요. 다시 드릴까요? 저희는 그래도 행운 2레벨 카드키까지는 아니어도
이 권한 우회 장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걸로 이용해서 쉽게 깰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창고로 가야 돼. 근데 길이 안 잊어버리게 요거 전선 따라오세요. 전선 따라. 너무 뚝 떨어지면 데미지 달아요. 채팅창을 제가 보고 있는데 몬스터볼님 녹화 중이라서. 나도 뭔가 하나 횃불을 가져왔어야 됐을까요? 이거 이렇게 걸어가지고 하루 만에 깰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엄청난 고수는 아니어서. 이거 엔딩도 거의 다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진 엔딩도 볼 건데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고 싶네요. 그래도 오늘 밤은 배에서 잘수 있을 듯?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 한 번만 뒤져보자. 연료통이 4개가 있어야 되거든? 연료는 챙겨야 돼. 연료는 버리면 안 돼요. 가자, 가자. 일단은, 손전등 좀 켜주시?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어두운 밤에 가끔씩 이상한 몬스터가 보이긴 하는데 무시하고 그냥 가도 됩니다. 아니면 총으로 쏠수 있으면 쏘고. 어유, 너무 어두워. 우리 아까 처음 나왔던 그 배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배 위치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 왼쪽에 보이는 저 초록색은 텔레포트 같은 겁니다.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순식간에 미아가 될지 몰라. 그냥 여러분들 왔던 게 다시 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한 분, 조금만 기다리자. 또 친구를 버릴 수가 없지. 저 뒤에 뭐 쫓아온다. 총으로 쏴! 잘하셨어요. 그래도 우리 팀원은 안 죽였네? 가자. 손전등 있나요? 이쪽으로 쭉 가면 아마 배가 보일 텐데 너무 어두워서 잘안 보이네요. 사실 여러분들 뭐 별거 없긴 해요. 그냥 밀림이야. 이 보라색 꽃에 가까이 가면 아마 체력이 딸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아까 켜놨던 발전기다.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진짜 이런 무인도에서 귀신 나타나겠다. 사람이 없는 섬인데 뭐라도 나타나면 귀신이 아닐까? 여러분들 여행 상품 중에 무인도 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해보고 후기 알려주세요. 난 집에 있는 게 좋아서. 저격 조심하라고요? 지금 군인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왔다. 너무 늦게 가면 군인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배 주변에 군인들이 소환되니까 점점 흩어지긴 하는데 우리 쫓아오려고? 근데 여러분들 배 주변에 갈땐 조심하셔야 돼요. 아우, 잠든다. 뭐 딱히 상관없어요. 여기서 자고 갈까요? 집 같은 거 있나? 집은 없는데.
여기서 자고, 물속에다 자다가 죽으면 어떡해. 저 배에서 조금만 떨어져서 자죠. 왜냐면 배에 군인들이 나타날 것 같아서. 누워서 쉬기 시작한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왜 동물이 한 마리도 없냐? 원래 사슴도 보이고 막 돼지도 보이고 막 어? 막 초등학생도 보이고 중학생도 보이고 막 고등학생도 보이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가볼까요? 2일차 돼가지고 내 주변에 군인들이 소환됐으려나? 3일차부터였나요? 일단 저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 군인들이 있다면 쏴주세요, 알았죠? 아이템에 뭐 좋은 게 있을까요? 보안카드 1레벨. 비콥 테이블. 왠지 좋아 보이는 태블릿이네. 뭐야? 해보겠어요. 어? 지금 오나 보다. 가자, 가자, 가자. 우리 먼저 들어가자. 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무인들한테 들키면 안 돼. 우리 다 죽어서 다시 게임해야 될 수도 있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점프하시면 돼요. 여기 내 앞에서 점프해서 올라오면 돼요. 네,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미끼 모듈이라는 걸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 우회 장비를 들고 있으면 동그라미 표시가 뜨거든요. 검은색으로. 이거를 가까이 대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타겟의 연결 중이라는 게 뜨는데 비밀번호를 풀면 되는데 그냥 초록색이 되면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누르다 보면 여기 1이 되면 되거든요. 근데 방법은 딱히 뭐 그냥 막 누르다 보면 1이 딱 되니까 요걸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열어? 여기 버튼 누르면 딱 열리네요. 미끼 모듈 상태 안정. 이걸 하나만 챙겨가죠. 너무 많은 아이템을 들고 있대요. 이것 좀 챙겨주실 분? 미끼 모듈 들었다. 연료 좀 챙겨주세요. 키카드는 필요 없고. 갈까요? 군인들 오기 전에 빨리 가자, 이제. 가자, 가자. 문 열어주세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잘한다, 우리 팀. 자, 그 다음 배에 있는 대로 가야 되는데, 배 위치는 이쪽 방향이에요, 이 구름. 이거 나무에서, 이 배에서 11시 방향쯤? 잘 모르겠으면 여기 외곽으로 이렇게 따라가셔도 돼요. 나잘 모르겠으니까 외곽으로 따라가야겠다. 아, 그러니까 이거 버려도 되는데, 권한 우회 장비. 생각해보니까 그랬네. 사람 2명 더 지원받기 잘했다. 저기 있다, 배. 저기 보이죠? 그 배가 우리 배 같아. 아닌가?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일단 가볼까요? 저 등대 옆에 있는 배가 우리 배 같은데?
아닌데? 조배 아닌데? 저렇게 막 거의 무너지는 배 아니었는데? 통통 배인데? 일단 계속 가보자. 뭐배 찾는 거야. 잘 보이겠지? 군인들 나타나면 우리 소총 들고 계신 분이 다 죽여주시겠죠? 아이고. 저배 아닌 것 같아요. 채팅창을 읽어드리고 싶은데, 그, 살짝 올라오실까요? 혹시 모르니까. 채팅창이 너무 흔들려서 못 읽겠어. 이쪽으로 왼쪽으로 타면 오른쪽으로 나오는 건가? 도라에몽문? 근데 뭐가 있는지 궁금하긴 하다. 인정? 근데 일단은 탈출이 우선이니까. 아, 왜안 올라가죠, 이거? 어, 우리 한명 어디 갔어? 여기구나. 전에 탈출하려고 했던 비행기다. 혹시 이 배가 이 왼쪽 절벽에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안 보여. 진짜 딱 배가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 봐서는 없는 것 같아. 지나가다 보면 알겠죠? 해안선을 따라 계속 가보자. 아니면 내가 위치를 아예 잘못 잡았을까? 방향을 아예 잘못 잡았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이 미친 것 같은데? 가면서 진짜 몇 미리 훑어봐야 될 듯. 요 미친 것 같아요, 왠지. 저기 선착장도 보이거든요? 저기 배 같은 거 보이지 않아요? 어디 갔어? 저 앞에 배 같은 거 보이지 않아요? 저 앞에 선착장 네모 나무처럼 보이잖아. 내려가는 입구가 여기서 내려갈까? 내려오시죠. 저거 맞는 것 같아. 저기 있다. 배 저기 있다. 탈출할 수 있어, 우리 이제. 다들 행복해 보이는군. 오케이. 떨어져도 체력이 조금 달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연료 가져온 거 하나씩 넣으면 되거든요? 일단 제거 먼저. 연료 사용. 끈을 풀어야 될것 같은데? 끈 풀고 바로 타야 돼. 얍! 오케이, 됐다. 출발. 재빠르게 좌석에 앉았습니다. 미끼 모듈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데, 이제. 바다에 어떻게 던지지?
바다에 안 던지면 안 되는데? 바다에 어떻게 던지는 거야? 저 미끼 모듈을 바다에 어떻게 던지는지 모르겠네요. 아, 미끼 모듈을 그거에다 넣는가 보다. 보트에 여러분들 넣는가 봐요. 가져왔는데 못 썼네요. 여러분들은 꼭 쓰시길 바래요. 보트에다가 장착하면 돼요. 이 완두콘 같은 거. 하여튼 좀 아쉽게 됐는데 영상이 나중에 다시 필요하다면 영상을 다시 올릴게요. 유튜브 여러분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